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앤 스토리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에요. 서울의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이 죽은 간호사분의 남자친구의 글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설 연휴 초반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예. 간호사의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또 속한 병원이 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기도 해서 예. 사람들이 더 큰 충격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움? 네. 이게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의미에서 태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일종의 그 뭐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습이거나 조금 괴롭힘의 문화일 수도 있는 같은 양면이 있는데 예. 그런 태움으로 보이는 그런 이 여파 때문에 결국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게 남자친구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도 출근하기 무섭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라고 이제 그런 문자 같은 걸 보내 왔었다라는 게 남자친구의 주장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은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예민한 성격에서 잘 이렇게 교육에서도 신경을 썼었다고 하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간호사들 사이에 있는 태움의 문화가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예. 측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뭐 유서라든가 뭐 누가 지목이 됐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일 날 다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자책감도 많이 갖고 많이 걱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예.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하면은 괴롭힘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 그 해당 그 사망한 간호사의 바로 위에 있던 그런 이른바 사수 간호사 네. 또 이제 수 간호사를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뭐 괴롭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병원 측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 그 병원 관계자 이야기 중에 13일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의 발언이 있었죠. 예.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인데요.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이른바 피주머니라는 건 달기 때문에 네. 그 피를 빼기 위해서 이제 관을 이제 넣어놓는데 그걸 이제 배액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배액관이 이제 그 해당 간호사의 실수로 망가지는 일이 있었다. 아,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다음 날 이제 14일에 수간호사에게 면담 신청까지 했다.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병원 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뭐 9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간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A 씨에겐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은 A씨가 평소에도 선배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신입 간호사니까 예.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책임을 맡겨야 되는 건데 네. 예.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봐 이렇게 시킨 다음에 예. 뭔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이제 타박을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고 예. 눈치를 보게 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그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액관을 잘못 건드리는 네.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네. 이렇게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솔직히 전에 이렇게 남긴 메모들, 메시지들만 봐도 사실 평소에 좀 강압적인, 원내 강압적인 교육 문화가 있진 않았었나 이런 당연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남긴 그 메모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또 선배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압박과 주변 눈초리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 또 이제 이 SNS,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 메시지는 하 진짜 너무 두렵다 그만두고 예. 싶다 뇌비스의 띠 같다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 뭐 죽을 것 같아 이런 메모나 메시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이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간호사의 일방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 측의 설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이런 예.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라면은 뭐 선배 간호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병원 자체가 어떤 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너무 적습니다만 예. 네. 과거에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 2015년에 한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손해배상을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폭행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을지 예. 아니면 그런 증거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은 또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네. 네,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예. 그건 민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돈의 문제고요. 예. 이제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네. 형사 처벌 대상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의 이 갑질, 태움 문화가 사실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아니 이 태움 문화가 어느 정도길래 왜 유독 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는 단어 자체가 태움이라는 게 벌써 이 상황의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인데 사람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린다라는 예. 의미를 담은 것이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면 도대체 태워버린다고 표현을 할까. 네. 이게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는 나름의 그 세계의 한의 질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민감한 분야이다 보니까 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군기가 세게 잡히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훈련을 시키는 의미는 사라지고 예. 그저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양태로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예. 이게 상황이 너무 심해지니까 2005년, 2006년에 태움 문화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연이어 자살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예. 네.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한 지가 예. 10년이 넘었는데도 네. 아직도 이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는 사실 뭐 선정적인 추모를 체육대회에서 이 강요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아프신 분들을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분들이 간호사분들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손과 발이 대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동의 환경이나 이런 게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힘든 일이고요. 예.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최근에도 그 학생들 장래희망 조사하면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여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리고 의료법 보면은요. 의료인이 뭐냐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직업인데도 예.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특히나 이제 3교대 환경에 처한 그런 그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수면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임신 순번제라는 관행도 있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간호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뭐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순번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이게 요즘 시대상에 요즘 사회 분위기에 맞는 일인지는 맞습니다. 굉장한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국에 계신 많은 간호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희가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좀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돈이 아니라 쌀을 보냈네요. 예. 49세 여성인데 예. 2016년 12월 말하고 작년 4월 초에 걸쳐서 예. 회당 쌀을 65톤 예. 2회에 걸쳐서 130톤을 보낸 사건이고요.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해서 130톤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송금했답니다. 예. 그야말로 거대한 양의 쌀을 보내려고 한 것인데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49세 여성인데 북에 아들을 두고 탈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보러 나는 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북한 가면 좀 처벌부터 받겠구나 예. 탈북한 게 죄가 되니까 그래서 북한 보위성한테 잘 보이려고 예. 내 죄를 좀 무마해달라 북한에 가도 네. 처벌받지 않도록 네. 그래서 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탈북한 분들이 이제 혹시 또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리고 돌아간 분 중에 왜 임지연 씨라고 유명한 네. 사례 있잖아요. 많이 출연을 네. 그분도 했었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예. 한번 보시죠. 남편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거가 될진 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감히 저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저국에 가서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렇게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에 품에 돌아왔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처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돈이 아니 이게 1억 원이 넘는 규모잖아요. 이 쌀이 그죠? 구매비랑 이렇게 1억 해서. 500만 원이 예.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A 씨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우리 나이로 50세쯤 된 여성인데 혼자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해서 일단 그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처벌받을 게 그 두려우니까 정말 거액이죠. 1억이 넘는 돈에 상당하는 쌀을 보냈는데 예. 사실 탈북자들이 정착 지원금도 사실은 조금 적지 않은 돈을 받긴 받습니다. 네. 탈북자들이 대체로 1인당 기본 정착금 한 700만 원에 그 주택 주거 지원금 한 1,300만 원 하면 한 최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금 A씨의 경우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북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오면 그 정보에 따라서 한 예전에는 한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주다가 요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오면 10억 원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네. 탈북자들이 그 넘어왔을 때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한국에서 주는 돈이 꽤 거액일 수 있습니다만 A씨는 자영업으로 일단 이 돈을 그 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쌀값이 싸기는 지금 많이 싼 것 같아요. 130톤 하면은 사실 액수로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 조금 넘는다고 하면은 자 근데 이 쌀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이 보위성이 뭐 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이제 북한 사정을 가장 최근에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들이죠. 네. 예, 탈북자들이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탈북자는요, 이게 보위성이 요구를 했을 것이다. 예. 특별히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곡물, 이제 쌀 등을 비롯한 곡물의 어떤 수요가 늘었을 테고 예. 또 일정량은 또 항상 비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쌀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를 받아서 뭐 금전이 아닌 쌀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뭐 그렇다더라도 아니 어떻게 쌀을 보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중국을 통하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돈을 중국 업체로 송금을 하고 예. 그 중국 업체에서 쌀을 구입한 다음에 뭐 북한과 중국은 그런 교역은 현재 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또 쌀도 중국에서 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교역 금지 품목도 아닙니다. 금수 조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쌀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한국법, 우리나라 법의 위반 여부를 제외한다면은 예. 그런 그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성은 북한 보위성과 접촉을 했는데 보위성이 정확히 어떤 조직입니까? 예전에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이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국가안전보위부가 지금 국가보위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굳이 말하면 국가정보원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구인데 예. 우리 국정원에 플러스 일종 게시타파와 같은 비밀 경찰 활동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 국경 경비 이런 걸 하니까 아마 보위성의 일종의 뇌물에 준하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용으로 쌀을 그렇게 거액의 쌀을 보낸 것 같고 예. 국가 보위성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책임을 덜 묻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권 내지는 권한이 있는 그런 부서로 보입니다. 자 네. 그렇군요. 자 이 탈북자하고 국가보위부하고 이렇게 연락을 뭐 편안하게 주고 받는 것 자체도 국가에서 이런 거는 좀 엄격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 시간 라디오를 진행했던 김흥국 씨가 하차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네, 김흥국 씨가 이제 라디오 하차하면서. 가수협회 일도 바쁘고 예. 지금 평창올림픽하고 올해 있을 러시아 월드컵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네. DJ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차를 한다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아니 김웅욱 씨가 선수단 아니고 선수단 관계자도 아닌데 예. 왜 올림픽하고 월드컵에 전념하느냐 예. 뭐 그런 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올해 여러 가지 있는 그 이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정말 응원단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전념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도 라디오 하차하셨을 때 이 정치적 문제가 원인이지 않나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네요. 예, 본인도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쪽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2011년에 하차하실 때는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서 1인 시위까지 하고 머리도 깎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권인 시절인데 예. 그리고 김문국 씨는 정몽준 전 그렇죠. 후보와 친한 네. 비율 이쪽 보수 우파 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인데 왜 그때 그럼 하차를 강제로 당했느냐? 뭐 일종의 다른 진보 쪽 인사들을 하차시키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용으로 맞습니다. 하차된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 그런 강제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그랬었는데 자 김은국 씨 하면 사실 뭐 원래 축구 좋아하는 가수로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도 김은국 씨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가수뿐 아니라 실제로 축구를 잘하는 가수로도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축구를 즐기면서요. 뭐 연예인들과의 축구 또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축구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원정 경기 할 때 예. 또 원정 응원을 가서 그 모습이 이제 해외 그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네. 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한 그 온라인 게임에 또 축구 선수로 축구 게임에 축구 선수로 또 이제 이벤트성 네.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를 잘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이 바로 김은국 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축구 외에도요. 김은국 씨 하면은 방송에서의 실수가 여러 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가 불러줍니다. 거부해도 될 거 없어. 철자를 잘못 봐가지고 네. 털없는 아빠. 노래 좀 하나 틀어달래. 그래서 네. 뭐 무슨 노래냐 했더니 방탄소년단이라 나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방탄조끼가 불러줍니다. 아이디도 이랬더니 나이 났어요. 방탄조끼가 어떻게 노래를 해. 엑소의 으르렁을 뭐라 그러셨어요? 엑소의 따르릉. 아니 아이돌 가수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 이름 잘못 나가면은 엄청 화내고 항의를 할 법한데 팬들도 좀 호탕하게 유쾌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뭐 다른 실수담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네. 저뿐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네, 네. UCLA.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 우클라 대학이라고 했던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나고요. 예. 또 유명 가수 터보의 히트곡 중에 사이버 러버라는 곡이 있는데 이것도 네. 역시 그대로 발음 기호처럼 읽어서 시버 러버라고 네, 소개한 적도 있고 예. 또 빅뱅을 박빙이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소개하다가 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웃음을 주는 그런 그렇죠. 재미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실수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양해해 주시는 분이 김은국 씨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2016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은국 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제 프로는 실수 안 하면 안 듣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은 어떤 실수를 할까? 아, 실수 때문에 네, 듣는다? 그것 때문에 듣지. 만약에 제가 정통 MC DJ식으로 했다면은 예. 아마 저를 외면했을 거예요. 왜 일부러 많이 그랬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생방에 튀어나오니까. 자, 김은국 씨의 실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캐릭터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김은국 씨가 예. 실수를 하긴 하는데 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실수를 하면 방송 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거 싹싹 피해가면서 예.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실수만 하기 때문에 예. 정말 고도로 계산된 허실실 같으면서도 뭔가 어떤 불타오르는 코믹 본능으로 예. 웃기는 실수만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또 김은국 씨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외모하고 잘 어울려서 예. 뭔가 인간미가 넘치는 웃기는 그리고 이제 하는 말마다 웃기니까 예능의 신이다 이런 예. 말까지 들으면서 지금 예. 제3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 퍼레이드는요. 말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웃기는 하겠습니다. 웃기는 실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